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내가 생각하는 고향 제주는 자유. 자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자유를 느낄 수 있어서 자유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자신감도 쌓고 친구들과의 또 소중한 추억도 쌓고 정말 잊지 못할 4박 5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私はチェジュドに来て分かるようになった単語が増えたり、チェジュドの文化にもたくさん触れることができたので、とても楽しかったし、いい経験になりました。ここで普段だったら会えないような友達とも仲良くなれたので、いい経験になりました。 고향 제주에서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 그 특별했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지난 8월 여름방학을 맞아 제주에서는 재외도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캠프가 진행됐는데요.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 도외 각지에서 학생들이 한국어와 제주어를 배우기 위해 제주를 찾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제주어 강좌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점점 재외도민의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29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고향의 제주어를 느끼고 그리고 제주의 역사 문화를 탐방하면서 저희 부모 세대들을 이해하고 제주를 더욱 사랑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재외도민 한국어 강좌는 2013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경험하며 교류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주에 관심을 갖고 또 조상의 뿌리를 알아가고 나아가서는 제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뭐 역사나 그런 걸 이제 저희한테 가르쳐 준다고 하시니까 뭐 열심히 배워보고 싶어요. 제주도 사투리를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것도 배우고 싶고 그리고 단체잖아요. 그 단체의 좋은 거를 또 경험하고 싶어서 이번 클럽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둘째 날 한국어와 제주어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바지, 치마. 좋아요. 간단한 회화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 뭐 음식이라든지 뭐 관광지라든지 이런 거 설명해 주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청소년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제 K-POP 요즘 유행하는 뭐 한국 노래 가사 같이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서툴지만 한국어로 대화도 나눠 보는데요. 뭘 먹고 싶어요? 우선 비빔밥. 아니 너무 어려워요. 한국어は難しいけど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 디자인한 친구들의 그 작품을 보여줄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자. 도색이 옵대강 왕이 자랑 왕이 자랑 이렇게 하면서 아기를 잠재웠던 잠을 재웠죠. 가장 기본적인 인사하는 제주어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제주 해녀 문화라든지 그 해녀들이 사용하는 물질 도구나 쓰임새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물질 도구를 어떻게 부르는지 제주어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제주어 수업은 물론 직접 그림을 그리며 제주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돌하르방이랑 점녀를 디자인했고요. 먼저 돌하르방은 제주도를 상징하는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점녀는 해녀라는 뜻입니다. 부디 고향의 말들을 가슴 속에 고이 간직하길 바랍니다. 오후에는 본격적인 제주 알기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은 학생들은 먼저 위령재단을 찾아 참배를 합니다. 4.3 당시 도민들의 피신처였던 어두운 동굴을 지나온 아이들. 그곳에서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제주의 슬프고도 아픈 역사와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4.3의 딜레마, 가장 중요한 거 밑에 있는 거예요.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우리나라 군경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수많은 주민. 몇만이 죽었어요? 아세요? 4.3으로 희생된 희생자 수 몇 명? 3만 명이에요. 해설을 듣고 영상을 보는 내내 아이들은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아름다운 관광지인 줄만 알았던 제주. 이렇게 잔혹하고 슬픈 역사가 있었을지 짐작이나 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제주도 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마음이 엄청 저는 사실 제주는 바다나 산 한라산 같은 것밖에 몰랐는데 직접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산삼 사건의 박물관이나 역사나 제주어라는 걸 공부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잘 몰랐던 제주의 역사 앞에서 아이들은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동안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제주. 향토학교를 통해 제주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주의 바람을 가르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카트를 타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날려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자연에 나와가지고 즐기면서 노니까 자기 본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애들 같은. 아주 좋네요. 아이들은 제주에서의 좋은 추억을 또 하나 만들어갑니다. 자연을 보여서 보고 즐거워했어요. 제주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제주 성읍마을. 이곳에서는 선조들의 생활 문화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신기해했던 건 바로 제주의 재래식 화장실인 통시입니다. 화장실에 돼지가 살았다니 놀랄 수밖에요. 또 토이노니 부타가 닥상 있대 후식이데스. その家の庭に豚がいるっていうことがあんまり身近ではないので驚きました。 지금은 제주에서도 보기 힘든 옛 초가. 거친 자연에 적응해 살았던 선조들의 지혜에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自然のものでなんか作られてて、なんかすごい、なんかすごい、なんか作業とかも細かいだろうし、すごいですけど、なんかすぐなんか壊れちゃいそうで、ちょっと心配。でもめちゃくちゃすごい。 제주의 마을 중에서 해녀 수가 가장 많다는 구좌읍 하도리. 일본 도쿄에서 온 승헌, 승환, 승윤이 삼형제가 잠시 시간을 내서 하도리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들.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간에 우리 절들 이쁘나게 아이고. 자식된 도리로서 제일 효도하는 게 돈이 아니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야
우리 손자들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 보는 게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제일 큰 소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형제는 아버지와 함께 마을 산책에 나섰습니다. 외구의 침입에 대비해 쌓은 하도리의 대표 유적 별방진에 들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사용했던 용천수도 둘러봤습니다. 자, 차갑지? 이거 마셔도 돼. 정성아, 차갑지? 좋지? 시원해서? 시원해. 네, 편의점에서 파는 것처럼 맛있었어요. 여기 들어가서 헹구고 씻고 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옷도 말리고 몸도 말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를 갔거든. 삼형제의 발걸음은 할머니가 평생 물질을 하셨던 바다로 향했습니다. 지금 애들은 일본 가가지고 살 도시 생활하다 보면 이런 자연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저도 될 수 있으면 추석 명절 때나 벌초 때도 제주도에 자주 오지만은 우리가 커왔던 환경,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제주도가 가난할 때 힘들었던 시기에 커오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부분을 애들한테는 꼭 전달해주고 싶고 본인이 제주인이라는 그런 뿌리를 잃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게 저 바람이고. 이런 데 와서 보니까 아빠가 좀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지금 저희는 이제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일본이 아닌 하도가 고향인 것을 이제 좀 마음속으로 좀 간직하면서 이제 그냥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고향 바다가 언제든 삼형제를 따스하게 맞아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는 할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손수,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도 맛있는 냄새에 밥상으로 향합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3대가 함께하는 한 끼 식사였는데요. 할머니 밥이 아이들의 입맛에도 맞나 봅니다. 할머니가 직접 바다에 가서 구해주신 거라서 가게에서 먹는 것보다는 더 맛있는 것 같고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거이기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유. 아이고, 거기 사는 거 죽어, 이렇게. 지금 기분 많이 좋으세요? 막 기분 오늘 좋아. 자꾸 하시면 좋구나. 부모님의 고향이자 자신의 뿌리인 제주에서 삼형제는 추억을 하나 더 쌓고 갑니다. 오전 한국어와 제주어 수업을 마치고 체험학습을 떠난 아이들. 오늘은 제주의 향토 음식을 만들어 본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뭘 만들 거냐면요. 오메기떡. 오메기떡 들어보셨죠? 옛날에 제주도는요. 논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쌀이. 그러니까 쌀이 없어서 쌀 대신 했던 게 제주도 차조. 좁쌀로 만든 걸 떡을 오메기떡이라고 합니다. 오메기떡에 대해 배워보고 이제는 떡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진짜 오리지널 오메기떡은요. 차조로 끓는 물에 삶아가지고 그 삶은 것을
건져가지고 그거를 콩가루, 그 다음 팥 삶은 거를 이렇게 묻혀서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약간 모찌식으로 변했어요. 만들기 쉽게 미리 준비해둔 재료로 조물조물 하더니 오메기 떡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직접 만들어 먹는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떡을 만들어 먹는 건 처음인데 제가 직접 해먹어서 맛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 드십시오. 아우, 힘들게 만들었는데 성환이 먹어. 인생 거 있어요. 진짜? 이거 어떡하지? 먹어도 될까? 잘 먹을게. 그 짧은 기간에 좀 친해졌잖아요. 이렇게 챙겨주니까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더운데 고생하시니까 그냥 드렸어요. 승헌이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분위기는 훈훈해졌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다들 이렇게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같은 말을 쓰고 같은 곳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하루 지나고 바로들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들도 하고 자리 바꿔가면서 같이 활동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역시 통하는 것들이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수료식 날, 어느덧 헤어질 시간입니다. 수료증 전달과 함께 일본에서 온 이양화 학생이 대표로 소감문을 발표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5일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잔혹한 역사를 배우고 인권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1제주인 4세입니다. 일본의 제1교포는 많이 있습니다만 자신의 불의를 이해하고 있는 동세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 불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문화와 마을 같이 그런 많은 역사적인 일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년에 다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오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제주도! 올해는 3년 만에 재외도민 대학생반 향토학교도 열렸습니다. 평소에는 올 기회가 잘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제주도에 와서 제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놀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되게 오랜만에 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오니까 햇빛도 따뜻하고 좋아요. 올해는 일본과 미국, 독일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22명의 대학생들이 제주를 찾았는데요. 4박 5일 동안 제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둘러보게 됩니다. 표선의 서핑 명소로 알려진 표선 소금막 해변. 학생들의 손엔 집게와 비닐봉지가 하나씩 들렸습니다. 해변을 거닐며 쓰레기를 줍는 학생들. 버려진 쓰레기들을 보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좀 해변에 쓰레기가 좀 막 떠밀려 오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만은 않네요. 제주도가 제 엄마 같다는 느낌이 받아가지고 쓰레기를 데려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속상한 마음에 모두들 손을 걷어붙이고 쓰레기 수거에 나섰는데요. 어느새 쓰레기들이 쌓여갑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누적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 아름다운 환경이 오염되는 것 같고요. 저부터도 좀 제 행실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제주! 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해도 꼴등은 안 할 겁니다. 포! 나! 지면 네벌크라이! 하나, 둘, 셋! 네벌크라이! 힘찬 구호와 함께 해변에서 신나게 달리기 경주가 시작됐는데요. 일명 제주 바당 운동회입니다. 안 넣어준다, 가위바위보!
게임 벌칙은 입수. 바다에 오니 이런 재미가 있네요. 이번엔 모래밭에서 펼쳐지는 림보 게임. 실패할 때마다 탄식과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비치고 we're having a lot of fun. 그냥 swimming, games 다 좋아요. 여기서 나는 많이 놀았어. 그리고 더 놀고 싶어요. 엄청 재밌어요. 이번엔 코끼리 코 돌고 달리기. 어지러워 비틀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승패에 관계없이 이 시간이 마냥 즐겁습니다. 그 에메랄드빛 바다에 그냥 직접 빠져들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그 재밌게 놀 수 있어서 또 그것도 되게 색다르고 기뻤습니다. 드디어 향토 학교가 끝났습니다. 부모님의 고향 제주에서 함께한 4박 5일. 학생들에겐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 액티비티한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또 서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아서 좋았습니다. 또 그것만 그 재밌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자살 사건이나 그 되게 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을 배우면서 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라산이라든지 올레길이라든지 뭔가 정말 진정한 제주의 아름다움. 이 자연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힐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너무나 소중하게 잘 받아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토학교 화이팅! 부모님이 나고 자란 고향 제주.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주에 대해 많은 걸 보고 배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함께한 경험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제주인으로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차세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